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가 뭐냐면 일단 역함수라는 거는 조건을 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역함수가 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원래 갔던 함수의 역으로 연산하는 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갔다. 맞지? 그러니까 X에 1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맞지? 어떤 함수에다가 X에 1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함수값이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함수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야, Y가 2가 나왔네? X가 뭘까요? 라고 거꾸로 묻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식으로. 그 식으로 만드는 거 보고 역함수라고 그러고, 역함수는 원래 fx의 정의역 자체가 역함수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치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역이란 말을 쌤이 따로 언급 거 봤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수업으로 얘기한다면 화살표를 쐈을 때 맞는 놈이 없으면 안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남는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폭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고요. 공역 또는 치역입니다.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돼요. 일단 뭐 거꾸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역함수의 기호는 X는 F inverse Y라고 되어 있죠. 맞지? 요거 보고 우리는 인버스라고 합니다. 인버스. 그래서 F 인버스. 아, 요게 역함수구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돼요. X에 A 집어넣었더니 B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F 인버스 B는 A. 요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역함수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역함수 식을 정리하고 역함수의 함수도 그래프 또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이 뭔지도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내가 흔히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뭐냐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 또는 x의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계속 감소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 없냐? x의 값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왜? 2차 함수는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다르게 얘기하면 1대1 대응도 안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은 옆으로 꺼서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함수는 이게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면 왜 안 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해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편해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함수를 그냥 쌤이 간단하게 원함수라고 하거든요. 자, 원래 있던 함수 원함수에다가 x와 y를 바꿔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죠. 그냥 우리 쉽게 볼게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하자? y랑 x랑 바꾸자. 그냥 바꿨어요. y 대신 x, x 대신 y입니다. 앞에 부호가 있으면 부호도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됐죠? 헷갈릴까봐 쌤 여기 마이너스 해줄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붙는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함수는 y는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지? y는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항하면 y는 되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 y는 3x-1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x랑 y랑 위치부터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3y는 x 플러스 1이 되고, 맞나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함수에서 역함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얘입니다 라고 읽어줘야 된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참고로 1차 함수에서는요,
이거의 역수 개념이에요. 역수 개념. 1차 함수에서는 역수처럼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외우기가 어렵진 않을 거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요런 건 요령이죠. 요령은 나중에 하고, 지금 기본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요령을 익혀야죠. 자, 일단은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x, y, v 바꾼다. 그냥 이거요. 역함수 성질입니다. 자, 역함수는 기호로 inverse라는 기호를 쓴다 했는데, f inverse, 이게 원래 역함수죠. 원래 함수에. 맞지? 그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써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겠죠. x, y가 있었는데 바꾼 다음에 또 다시 바꿔버리면 원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inverse 두 번 써버리면 원함수가 된다.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 있는 원함수를 합성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쌤이 정리해줄 때 좀 다른 방법으로도 정리해줄 건데, 일단 f inverse랑 f가 붙어버리면 이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알겠나?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 0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곱하기 개념으로 하면 1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얘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붙었다, 이거 없어지죠? 그냥 y만 떨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f inverse dot f, 그러니까 f inverse와 f에 대한 합성은요, i라는 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i. 알겠어요? i라는 놈으로 나온다. 당연히 이것도 정의역과 뭐 치역에 대해서 좀 문제에서 좀 꼬아놓으면 문제에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로 장난질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런 문제도 문제 유형 갖고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뭔지 알죠? 똑같은 거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항등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y라는 걸 집어넣으면 y가 나오고, 3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3이 되어버리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들 둘이가 항등함수가 됐어요. 만약에 얘들 둘이가 항등함수가 됐어, 합성했더니. 그럼 얘들 둘이는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야? 저 역함수 관계다 이거죠. 아까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들 둘이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 했잖아. 이 말은 G랑 F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G하고 F는 역함수 관계예요. 이해됐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얘, G를 F 인버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F를 G 인버스라고 하든지 바꿔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F.G, F랑 G랑 H 전부 다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고 나온 이유를 알겠죠? 아까 내가 했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런 말이 없다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 준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자, 그 역함수를 각각 인버스 붙였을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합성함수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뒤에서부터 풀었죠? 맞지? 그래, 똑같습니다. 얘 이렇게 푸는데 뒤에서부터 먼저 풉니다. F inverse 적고요. G invers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G inverse, F inverse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뒤에서부터 F inverse, G inverse. 그 다음 얘들 세 개 합성은요, F inverse, G inverse, H inverse가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맞지? 자, 일단 F와 그 역함수 F inverse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를 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F와 합성한 결과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놈은, 요놈은 F랑 어떤 놈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럼 아, 요놈은 얘와 역함수에 있구나. 그 내용이고요. 뭐 얘는 일반적으로 F inverse F는 IX, F inverse F.F inverse는 IY. 이거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의역 갖고 노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 갖고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 여기에서 요게 시험으로 많이 언급됐던 거거든요. F inverse dot F는 IX, F 뭐라 하노? 쌤 계속 반대로 얘기하노. F dot F inverse는 IY에서 일반적으로 얘들 둘이는 다르기 때문에 얘도 다르다라고 나오는데, 뭐 요거는 비슷한 문제들 갖고 쌤 봐줄게요. 일단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는요, 그리기 쉬워요.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함수식부터 그려도 되고, 그래프에서는요, y는 x의 대칭입니다. y는 x의 대칭. 그 수학상에서 뒤쪽 파트에서 나오면, 지금 한번 했던 사람들도 있고,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병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는 처음 들을 건데,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y는 x에 대칭하면 xy 위치가 바뀐다,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xy 위치를 바꾼다 라는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프에서는 y는 x 꺼놓고 뒤집으면 접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y는 x가 y는 x를
기준화는 선대칭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프 그려보면 뭐 별건 없어요. 이쪽 내용은. 그래서 역함수 파트는 너무 어렵지는 않다. 됐죠? 근데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이에요. 원칙으로는. 뭐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문제 보면 알겠죠? 문제 보면 쌤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일단 항상 어떠한 원함수가 나왔어요. 조건이. 맞지? 맞나? 그럼 얘도 역함수인데 얘도 원함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가 나오면 XY 위치가 바뀐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원함수로 바꿔버리면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F2는 7이다. 왜냐하면 Y에 7 넣었더니 X가 2 나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건 다른 말로 X에 2 넣었으니 Y가 7 나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 넣었으니 마이너스 3 나왔고요. 2 넣었더니 7 나왔습니다. 이 말이라고. 대입에서 연립 방식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게 지금 마이너스 3 나왔다는 말이고 2 집어넣으면 7 나온다. EA 플러스 B가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두 개 뭐하래요? 빼래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A는 2가 된다. 됐죠? 그러면 A에 2 집어넣으면 뭐 끝났죠? B는 3 나온다.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 A, B 값만 물었기 때문에 답은 이걸로 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얘 한번 볼게요. 얘는 합성함 성질까지 같이 썼네요. 잘 봐. 얘는 원함수로 바꾸면 F0은 2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 합성함수는 안에 것부터 푼다 했잖아. 근데 여기 F0이 지금 얼마로 나왔어요? 이게 2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F2가 얼마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0은 2고 F2는 3이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뭐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우리가 0 집어넣으면 2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맞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뭐 얘는 이제 역함수로 원함수로 바꿔서 원래 있던 합성함수 형태까지 풀어봐라 라는 거였기 때문에 자 2번 풀게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 나옵니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B가 2 돼버리네요. 맞죠? B가 2 돼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2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데 X에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인데 B가 2니까요. 이게 3 나온대요. 그럼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원래 있던 함수가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2. 맞죠? 그래야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어서 3 나온다. 됐나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6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6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에서 답은 5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알만하죠? 별 내용은 없어요. 연립 방식 쓴 것밖에 없어서. 자, 그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의 중요한 게 아니고 1대1 대응에 대한 말뜻을 알아야죠. 이 함수는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말로 볼까요? X가 1보다 클 때는 2A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직선에서는. 맞죠? 맞나? 우리가 다른 곡선에 대한 내용을 아직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직선으로 언급될 겁니다. 그럼 얘가 X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이쪽은 증가하고 있죠.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이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도 증가해야 된다는 형태잖아. 그래야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 이 기울기가 음수라면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2로 나오는데요. 맞나요? 왼쪽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죠.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때 첫 번째 두 기울기의 곱은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나요? 이게 문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되는 값. 기준되는 X의 값. 어이씨. 기준이 되는 X의 값. 기준되는 X의 값을요, 여기 1이거든요. 지금 1을 기준으로 양쪽이 달라지잖아. 맞지? 맞나? 둘 다 대입. 둘 다 대입합니다. 애들 얘기해요. 쌤, 여기 1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1 없는데요. 대입해도 돼요.
알겠나? 내가 지금 확인하는 문제 요령 푸는 거 있기 때문에 둘 다 1을 대입해서요 같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잡아야 돼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보통 이거는 언급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배우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문제에서마다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쌤이 언급을 해주는데 대부분 문제에서는요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그래,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보세요. 1 집어넣으면 여기 2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면요 2-2k 플러스 2k를 해서 2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2번을 안 써. 왜? 이미 갔거든요. 맞지? 1 집어넣었을 때 k값을 못 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2번 안 쓰는데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의 1-k를 곱한 값이 2랑 2의 1-k를 곱한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왜?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되지. 그래야 감소를 하고 있거나 둘 다 증가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양변에 4로 나눠도 상관없죠. 1-k는 0보다 크고요.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k가 1보다 작아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0이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0이 돼버리면 상수함수가 되는데요. 옆으로 가는 이런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함수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함수가 안 되죠. 미친 듯이 많이 만나니까. 맞죠? 그래서 기울기는 0이 돼도 안 돼요. 두 개 곱한 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되겠나요? 그 다음 역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 뭐 했던 내용입니다. 역함수식 구하는 문제는 X와 Y 위치 바꿔서 풀면 된다 했죠. 해볼게요. FX를 일반적으로 Y라 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X와 위치 바꿉니다. XY 위치 바꿔버리면 X는 2분의 1Y 플러스 A고요. 자, Y 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부터 이항합니다. 그럼 X-A는 2분의 1Y고요. 양변이 2 곱하면 Y는 2X-2A가 돼요. 근데 이게 얘 역함수거든요, 지금.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 역함수가 여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맞나요? 그럼 얘와 지금 뭐가 같다? BX-2가 같다는 거죠. 결론. 아, B가 얼마구나? 2구나. 그 다음에 A가 얼마구나? 1이구나. 됐나요? 두 개 다 알아야 했기 때문에 답은 3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역함수 문제는. 앞에 내었던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됐죠?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함수들에서 나올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파트에 되면 역함수 갖고 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때 역함수 개념을 또 끄집어 쓰기 때문에. 근데 역함수는 고등학교 때 계속 씁니다. 함수를 배우면 역함수는 항상 써요.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역함수 성질도 있는데요. 쌤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거를 풀 때요. g.f를 먼저 구하고 역함수를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g.f가 바로 나왔다. 그러면 바로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g와 f가 따로따로 나왔죠? 이럴 때는 뭐 하자? 역함수 바로 쓸게. 봐봐. 얘 먼저 뒤에 거 먼저 합니다. f inverse dot. 그 다음에 g inverse의 2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내가 k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답이 k면 그냥 바로 갈게요. 우리는 아니까 g inverse 2라는 말은 x의 2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y의 2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g라는 함수에다가 y값이 2가 나온 거예요. 이 덩어리가 2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2가 됐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x 1 돼야 되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아, 여기 1이구나. g inverse 2가 1이구나. 그럼 다른 말로 다시 f inverse 1이란 말은 또 y 값 1이란 말이죠. f 함수에서. 그럼 아, 얘가 1이구나. 얘가 1이면 3x 빼기 1이라는 게 1 돼야 돼. 맞죠? 그럼 1 넘어가면 2는 3x니까 x는 3분의 2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보세요. 얘.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요놈만 합성의 역함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푼다? 요거 뒤에 거부터. 그럼 f inverse g inverse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나요? 근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쌤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 f랑 f inverse가 일반적인
그 문제에서 나왔던 정의역과 공역이 언급되어 있던 식에서 이 1대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1대 대응 직선은 무조건 1대 대응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F랑 F 인버스 자체는 무조건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놈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로 봐도 돼 이거?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G 인버스 마이너스 이 말은 G가 지금 얼마나 됐다?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때 X는 어디 가냐? 3 집어넣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3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 대입에서 숫자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10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직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범위도 이제 크게 아직 언급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내용을 잘 잡아놔야 뒤쪽에 좀 편해진다. 18번 볼게요. 이제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원래는 그래프가요 나오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언급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봐봐 정의역 자리가 비어져 있죠. 맞지? 정의역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항상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둘 중에 한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몇 거 넣어야 돼요? 그럼 뭘 보고 몇 거 넣냐? Y는 X 보고 몇 거 넣어야 되죠. 요게 A면 요 자리가 뭐 된다? A 된다. 요게 B면 요 자리가 뭐가 된다? B가 된다. 요게 C면 요 자리가 뭐가 된다? C가 된다죠. 이해됩니까? 쌤 잘못 적었네. B. 요게 C면 요거 C다. 요거 D면 요거 D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풀 때. 그래 안 헷갈려요. 이해되겠나? 자 이제 문제 따라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얘부터 풀어보자. 쌤 얘 풀어버리면 F inverse not F inverse A거든요. 맞나? 그럼 F inverse A라는 말은 Y값이 A 나오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A 집어넣으면 그때 X의 값이 얼마예요? B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두 번째 거니까. 그러면 얘는 F inverse B가 됩니다. 그럼 다시 쌤 y값이 b가 되려면 저 말이잖아. 그럼 y가 b가 되려면 그때 x는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놈이니까 얘는 c가 됩니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어렵게 꼬여있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볼게요. 19번 보세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봅니다. 얘는 y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 할 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고 그때 op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요 내용이 중요해요. 요 내용은 보세요. 쌤 이해부터 해야 돼요. 보세요. 어떠한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쌤 이렇게 잡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됐나요? 증가하고 있다고요. 됐어요? 됐나? 근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어디에 대칭해야 된다 했어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해야 된다 했죠. 그럼 봐봐.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됐나? 이게 fx야. 그러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이미 니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죠. F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F와 F 인버스 X에 대한 교점은요 요 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F와 F 인버스에 대한 교점이 Y는 X도 지나가고 있죠. 당연히 FX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자체를 찾으려면 애들이 대부분 풀 때 이렇게 풀죠. 얘와 얘의 교점을 찾으라 하면 F 인버스 X를 일단 하나 구해요. 그리고 그 fx와 f 인버스 x를 연립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되는데 이게요. f 인버스 x를 구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fx와 f 인버스 x에 대한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fx와 y는 x에 대한 교점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다시 중요한 멘트 하나 끝났어요. 지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거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파트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기 때문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해도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버리고 나는 그걸로 대체해서 푼다는 거예요. 지금은 쌤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나 뭐 개념 쌤 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역함수 구하면 안 됩니까? 1차 함수는 역함수 구하기 쉽죠. 그리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구하려고 그러면 식이 귀찮아요.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따라가면 원래 있던 함수가 3x 플러스 10이고 는 x 하면 끝나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거 2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함수가 직선이기 때문에 점을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이 함수가 x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이거죠.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3x 플러스 10이래. 이게 3x 플러스 10이라고. 맞죠? 근데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f 인버스 x라고요. 맞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교점은 내와 얘가 얘들 둘이 이용해서 구한 게 아니고 이거 y는 x와 얘들 둘이 이용해서 내가 풀어버린 거라고요. 어차피 교점이 일치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x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의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5래. 이 지점의 x의 값이 마이너스 5라면 y값도 마이너스 5입니다. 왜요? 당연한 소리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0,0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의 뭐하다? 거리 구하는 거와 똑같고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맞죠? 5 제곱.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에 루트 쉬운 5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 루트 2가 돼요. 이해되나요? 이거 개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